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 백성을 구원한 계획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모인 우리와 또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시청자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수록 그들은 더 멀리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말씀을 듣기가 참 미안한 그런 말씀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명케 하리라. 자,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오해가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생을 죽인 장본인인데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동생을 죽인 가인을 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서 오해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히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은 가인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경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무지개 약속이 나옵니다. 범죄하여 멸망당한 그 백성들에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또 창세기 12장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자,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숭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또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간교한 꾀를 부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참 감사한 거예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루어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누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참 큰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몇 가지 언급했지만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졌지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지요. 그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타난 이 약속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언제?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온다고요? 상을 가지고 온다.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일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불언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난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말씀드린 대로 8절에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지막지한 범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범죄한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1절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걸음을 가르친다. 여기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즉 걸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했으면은 범죄한 그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고 애굽 군대가 몰려올 때 그들을 수장시켜서 그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인도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인도했어요. 5절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랬어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백성이 그 인도심 가운데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먹던 오이, 수박, 마늘 이런 것들이 먹고 싶다.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들은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 간다고 그랬어요. 가서는 안 되는데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둘째로 팔로 안아주셨다라고 그랬어요. 3절 보면은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랬어요. 내 팔로 안았음에도. 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팔로 안았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은 꼭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아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위험할 때 부모는 얼른 가서 그 아이들을 감싸줍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장자의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은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까지라도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또 애굽 군대의 추격을 물리쳐 주시는 보호를 받고 이방의 여러 군대들을 물리쳐 주시는 보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탄의 공격에서 무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무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교한 사탄이. 세체로 병들면 고쳐주겠다라고 그랬어요. 3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약 갖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 험난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은혜는 우리 성도에게 역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들면 고쳐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고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들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영육간에 다 맞아. 육신은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3개월뿐이 못 산다는 병에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했지만 나을 길이 없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또 다른 병원에 가봤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3개월뿐이 못 산다는 겁니다. 2개월간 병원에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걸어 들어갔는데 2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걸어다니도 못하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니 하나님께서 이제 단 1개월 남은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병 고쳐지면 몸드리겠다고 기도했는데 그 1개월 어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줘가지고 제가 두 손 들고 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병이 들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병든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병들면 고쳐주고 그래서 영육간에 병들면 고쳐주어서 자유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의식주까지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먹을 것을 두었노라.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무지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고 입을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실제로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데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의 배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를수록 멀리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2장 31절 보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겠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마음대로 활동하게 만들고 복을 받아서 살게 되는데도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노였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배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즉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고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단으로 빠져가는 자,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자, 인간의 방법대로 편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많습니다. 이 덴마크의 사상가였던 키에르케르코르고르가 꼭 재밌는 그 뜻있는 오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오리떼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 오리떼 맨 끝에 따라가는 오리 새끼가 막 불평을 합니다. 야, 이렇게 먼 곳을 여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 죽나? 이거 1년에 두 번씩 왔다 갔다 이게 무슨 꼴이냐?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아프다. 이 대열 중에서 맨 뒤에 따라가면서 자꾸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다가 오리 새끼가 무심코 그 마을을 쳐다보니까 한쪽에 있는 우리에서 오리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재밌게 노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보니까 모이도 마음껏 주워먹고 물도 마시고 고생도 안 하고 편히 사는 그 오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리 새끼가 바로 저곳이다.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쏜살같이 그 오리로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오리들이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먼 여행을 안 하면서도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오리는 대열에서 이탈되어가지고 그 우리에서 지버리들과 생활을 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먹을 것 찾아 돌아다닐 때 필요 없고 짐승에게 쫓기는 일도 없고 주인이 보호해주고 때가 되면 밥 갖다 주고 다 해주니 너무 편한 겁니다.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니까 오리떼가 날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아 저게 우리 아버지인데 저게 우리 어머니인데 저게 우리 친구들인데 아 아니야 나는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오리가 힘껏 날개를 빼서 올려가려고 날갯짓을 하는데 이미 몇 년간을 날지 못한 그 오리는 날개에 힘이 다 빠져서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세상에서 나부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얘기는 믿다가 타락하여 세상으로 빠져버린 그 성도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배신이란 사랑의 반대 개념이지요. 즉 배신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잘하는 대로 가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진노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범죄했을 때 여지없이 그들에게 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배신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스라엘이 범죄 사실만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내 백성이 끝끝내 그랬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그들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진노로 막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이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진노의 사랑입니다. 진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막을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자 하나님이 매를 만들었어요. 매를 들었어요. 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매는 보통 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이 매를 만들어서 당신을 때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훌륭한 아버지는 아이를 교육할 때에 잘못한 아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아리를 때렸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에야 그런 부모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잘못하면 그냥 혈이 붙어버리고 막 야, 못, 뭐 새끼 막 이 소리가 나오지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뭘로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셨는데 그 매를 만들어서 당신을 치신 것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때렸는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매로 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때렸어요. 즉 범죄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봅니까? 이런 얘기를 세상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참말로 눈물겹도록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줄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청취하는 시청자께서 이 내용을 들으신다면 이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라고 해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위아들에게 죄를 지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할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나에게 잘해줘야 그들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말만 서운하게 해도 혈기를 부리고 그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